39번입니다. 요 문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 채점 그 서비스 거기 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볼게요. 1. 1거는 볼게요. 조금. 어나더 이건데요. 자. Create image. 태양빛하고 shadow, 그림자. 그걸 가지고 이제 평면적으로 지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nother에서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한 건데 이거는 등고선이죠. 햇빛하고 갑자기 shadow 이거 그림자 그게 아니라 이제 선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게 훨씬 한다는 얘기예요. contour line 이것도 등고선입니다. 등고선 등고선 라인이 이제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으로 표현한 거. When the contour line 그 애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되게 가파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contour line position closely together. closely together면 여기 스티프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f they far apart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걔네들이 완만하다 이런 얘기. contour line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 이제 주어진 문장을 보면요. 봐봐요. round hill 둥그런 언덕이 rising above plain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걔네들이 appear on the map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concentric circle 동그라미들이 모여 있는 형태처럼 모여 있대.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concentric circle이라는 말은 sunlight이랑 shadow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고 another 뒤에 정답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함께 모여야 이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 문제가 38번, 39번 두 개 나오는데 39번이 항상 더 어렵죠. 영어는 원래 항상 뒤에 게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같은 애들끼리만 모아도 정답이 3, 4번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9번 같은 경우는 같은 애들끼리 모았는데 정답으로 가능한 게 1번을 제외하고 2, 3, 4, 5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네들 사이에 뭘 잡아야 되냐면 순서를 잡아야 돼. 순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여기서 내용이 반대로 딱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죠? 마치 주제 제목 요지처럼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sunlight이나 shadow를 통해서 그 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되게 복잡하고 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위에 있는 거 얘네들 사이 순서 잡는 겁니다. therefore 잡읍시다 이제 나하고 round hill rising above a plain therefore 그러므로 걔네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선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largest at the base smallest near the top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선들이 있는 거 이제 베이스고요. 모여져 있는 건 이제 선들이 모여져 있는 거 정상은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자, 읽어볼게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린 게 contour line인데 자,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lie at the same elevation.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모으는 게 바로 선이래요. 근데 3번 뒤에 시작 contour line이 모여져 있으면 어이구, 그냥 힐이에요? 더 힐이에요? 더 힐이죠. 그 언덕의 슬로프가 아주 스티프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 언덕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걔들은 젠틀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언덕의 얘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언덕끼리.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이게 되는 거죠. 흐름이 그겁니다. 같은 애들끼리 모아져 있다. 심지어는 언덕끼리 모여져 있잖아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가 흘러간다가 아니에요. 흐름은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걸 흐름이라고 해요. 커런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순서 문제로도 갑시다. 자, 37번 순서입니다. 그 지금 흐름 이제 우리가 대입학 문제끼리 이제 모아서 풀고 그다음에 전체 흐름, 글의 흐름, 그다음에 순서끼리 모아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풀어야지 걔네들 사이 상호 작용이 좋아요. 이 문장 보겠습니다. 스키마틱 논리지는요. 스키마틱 논리지는요. 알았어요? 그래서 C가 맨 앞에 가는 겁니다.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가 맨 앞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번에 likewise 뒤에 만약에 똑같이 if 되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했으니까 이거 앞에도 if가 있었단 얘기거든. B의 마지막 문장에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kno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if B
B의 후반부와 A의 전반부의 내용끼리 흐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서가 C번, B번, A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 그 패턴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들끼리. 이거를 여러분 문제를 풀 때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긴 풀죠. 하지만 이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하긴 하되 정답의 근거는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거에 명심하셔야 됩니다.